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설문을 조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편 설문조사, 2차 자료를 통한 연구, 그다음에 내용 분석을 통한 연구, 이러한 연구들을 실제로 간단한 예시를 드리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우편 설문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고요. 사회복지 1급 조사론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쪽 분야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을 하지 않고 현장에 갔을 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 강의는 두 집단을 타겟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더불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같이 준비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번 강의는요, 우편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사회복지조사란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공유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학습자와 우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각종 학위 논문이라든지 학술지 논문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편조사의 개념과 장단점, 활용 방법, 특히 우편조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수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될것 같나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합시다. 우편조사. 자, 우편조사는 어떤 거냐 하면요. 조사자가 말 그대로 우편으로 질문지를 발송해서 우편으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으로 회수하다 보니까 우편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발송되고 나면 수정이라든지 추가 설명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어법을 사용해야 하며요. 못하네요. 사용하여 가급적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엄청 낮거든요. 회수율이 엄청 낮기 때문에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우편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전국 우편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연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논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편조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요.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동시에 우편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고요. 찾아가서 설문을 하고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없죠. 그리고 설문 응답자들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을 때 그분들을 각각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편은 우편 작업을 하고 발송 작업을 하고, 우체통에 넣으면
바로 회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거죠. 비용도 저렴해집니다. 이 비용도 저렴해진다라는 것, 이 시간 절약과 저렴한 비용은 사람들이 우편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우편을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거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게더 저렴하고 시간이 적게 들겠죠? 네, 우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편 조사의 장점으로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자체도 세이브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지리적인 접근성이 증대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설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우편 조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그 시설들을 뭐예요? 모집단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상대로 연구하기에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또 다른 장점이 있냐면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누가 발송을 했는지 뭐예요? 저희는 알 수가 없, 연구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편 설문조사 하시는 분이 자기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예요? 솔직하게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류의 감소. 자, 편향성이라고 했는데 이 오류, 편향성의 감소는 뭐냐면 비대면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자의 태도 등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을 통해서 직접 설문지를 받게 되면요. 어떠한 오류가 생기냐면 오류, 편향의 오류에 생기는데 상대방의 나의 얼굴, 나의 눈빛, 나의 목소리 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우편조사는 비대면 연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와 편향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편조사에는 단점도 있는데요. 문제의 제한성. 우리가 직접 그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단한 질문만 가능하다라는 것, 추가 규명이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뭔가 답변을 좀 이끌어내고 싶은 영역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편조사는 한번 발송하면 회수 때까지 내가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답 내용의 추가 확인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응답자의 통제가 어렵다라는 것. 자, 우편조사를 하면요. 응답자가 자기가 편한 시간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 응답자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응답할 수도 있고요. 아주 시간적으로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지 해서 어쩔 수 없이 1분 내에 후다다다다닥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응답 장소나 그러한 응답자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가장 큰 단점으로 어떤 단점이 있냐면 회수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조사의 가장 심각한 단점이죠.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회수율이 낮은 거는 더큰 우리가 더 많은 신경들을 여기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면서 더불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우편조사의 단점으로는 비언어적 행동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언어라는 어떠한 그 형태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또 그가 답변한 것을 우리가 해석은 할수 있으나 언어 위에 행동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 비언어적인 요소로는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편 조사의 단점인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답의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 그 유인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자의 연구 주관자를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설문지를 툭 보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문지 표지에 어떤 연구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명시를 하는 거죠. 대학이나 정부기관 등을 명시함으로써 응답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설문들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죠. 우편 설문을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이게 누가 설문 조사하는 건지도 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설문지와 이게 뭐 보건복지부 지원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어때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어때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성의 있게 신중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패턴들을 읽고 있죠? 자, 두 번째. 전체적인 디자인에 신경을 써라. 라는 거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꾀죄죄한 종이에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글자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러한 설문지가 툭내 책상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것을 깔끔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휴지와 같이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와 봉투 등을 깔끔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너무 뭐예요? 번잡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모양이나 폰트, 색깔, 길이 등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잘 갖춤으로써 매력을 끌수 있도록. 그죠? 매력을 끌어서 그 매력에 도취돼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설문지의 표지 작성입니다. 설문지의 표지 작성을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문지의 표지에 누구나 하는 설문지 표지지만 그 안에 들어간 문구 하나하나가 남들과 다른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이 설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이 설문지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을 잘해주시면 응답률을 높일 수가 있고, 더불어서 회수율도 높일 수 있겠죠. 응답자가 최초로 설문에서 접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고요. 설문의 목적 등을 현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설문의 길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책을 읽는 건데, 설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직접 찾아왔으면 길어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편 설문을 받았는데 설문지가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일단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껴요. 이걸 다 하려면 30분, 4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시당초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편 설문조사를 받았더니 설문지가 몇장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빨리 하고 다른 일 해야지. 그래서 설문지를 먼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문지는 짧을수록 응답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편 조사를 하게 되면 간결하게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송용 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송용 봉투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봉투에다가 이 안에 뭐 설문지를 첨부하겠죠. 그런데 설문지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봉투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대봉투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면 받을 사람의 주소. 그러니까 저의 주소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도 붙여있냐면 우표. 우표도 붙여있습니다. 우표와 받을 사람 주소가 붙여있는 반송용 봉투를 만들어서 설문지와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움이 되냐 하면 응답자가 이 설문지를 체크하고 같이 첨부된 반송용 봉투에 넣고 어디에만 우체통에만 갖다 놓으면 돼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표를 붙이거나 받을 사람 주소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미리 이것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반송용 봉투는 우편조사에서 이제는 거의 필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후글제, 그 도장 있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도장을 찍으려면 후글제 결제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 후글제 도장보다는요. 우표를 붙였을 때가 회수율은 좀 더 높습니다. 왜? 이것은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간 거고 이건 아직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준비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표는 다행히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우표와 받을 사람 주소를 여기다 붙여서 발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을 사람 주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컴퓨터로 다 쳐서 출력해서 그 스티커 용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출력해서 깔끔하게 붙여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후속 독촉이에요. 우편 설문조사는요, 한번 보냈을 때 회수율이요, 10%, 20%를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0명에게 보내면 100부가 도착하나 마나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속 독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독촉을 하고요. 부탁을 하는 거죠. 무슨 독촉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마른 사슴인데. 그래서 전화로 부탁을 드리고 재발송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처음부터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보낸 다음에 두 번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전화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때 타겟이 좀 분명하고 연구자가 많지 않을 때는 처음부터 전화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우편 발송하는 곳이 천 곳이 넘고 뭐 이러면 전화로 일일이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때는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전화로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재발송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메일로 보내주실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메일로 같이 우편과 메일을 병행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메일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는 순간 우리는 메일 주소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편과 메일 주사를 병행하면 좋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팁. 누가 응답했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여기에 명단이 1000명 있어요. 다 발송했어요. 그런데 얼마? 100부가 회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백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천 사람에게 다 전화로 독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반송용 봉투를 보낼 때 반송용 봉투 귀퉁이에 저만 알 수 있도록 아주 조그만한 일련번호를 이렇게 적었어요. 반송용 봉투에. 그러면 대부분이 반송용 봉투로 오잖아요. 그러면 반송용 봉투를 열었을 때 여기에 숫자 1을 적히면 뭐예요?
편집 틀에서 1번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이분은 회수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송용 봉투를 했더니 14번 적혀 있어. 그럼 중간에 14번을 회수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회수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게 전화나 아니면 재발송을 하게 하면 좋다. 자, 일곱 번째. 자, 여기에서도 선물 제공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응답을 받을 때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선물을 제공하겠죠. 조금 저렴한 경우는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선물을 제공을 하는데 우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우편 주사도.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설문지에 선물을 같이 첨부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물을 같이 첨부해서 보냈어요. 그러니 처음에 첨부를 보내면 첨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소액의 선물이긴 하지만 전부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근데 요즘은 뭐가 잘 돼 있어요? 온라인 쿠폰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회수 봉투에 온라인 쿠폰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넣을 수도 없어. 상대방의 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문지와 그 다음에 반송용 봉투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동의서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 동의서는 뭐냐 하면 전화번호를 받고 이 전화번호를 쿠폰 발송용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응답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수했을 때 회수했을 때 뭐하고 뭐가 들어있겠어요? 회수 봉투에 반송용 봉투에 설문지와 동의서가 같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응답자에게 뭐예요? 쿠폰을 발송하면 된다라는 거죠. 훨씬 경제적이겠죠. 작년 하반기에 졸업한 그 제자가 있는데요. 이 제자가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편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의서를 첨부하시는 것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설문지 발송 시간을 조정해라. 이 작업을 다 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집으로 보냈는데요. 집에 언제 도착하냐면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집에 월요일 화요일에 도착하면요. 잘 안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바쁘잖아. 일을 갔다 와서 쉬어야 되고 바쁜데 그때 설문지를 보기가 귀찮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설문지를 받는 게 가장 응답률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집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주말, 금요일 오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토요일도 가니까 토요일이나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사무실로 보내는 경우에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좋죠. 화요일에 금요일날 도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고 퇴근하겠죠. 불금인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미 설문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시면 어때요? 우편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연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한 예시인데요. 제가 2008년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연구죠. 저도 제일 처음 연구는 그냥 평이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요 1049개소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311개소로 충합표본 추출 방법을 실시해서요 전국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저는 세 번 재발송과 전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는 얼마가 됐어요? 300부를 보내서 193부가 수거가 됐으니까 60%가 안 되죠. 약55% 정도. 60%가 50% 넘나요? 60%가 되네요. 60% 정도 수거가 된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우편조사에서 많이 회수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문지를 잘 작성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회수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코딩을 하셔서 무엇을 하면 된다? 고스란히 분석. 이 이후부터는 동일해요. 설문지가 수거된 이후부터는 연구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SPSS라든지 R, 저는 R도 써봤는데요. 이런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SPSS나 R에 관한 강의는 추후에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편조사의 개념과 우편조사의 장단점, 우편조사 활용 방법, 특히 낮은 회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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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바로 다음 강의는 2차 자료를 활용한 논문 쓰기에 대해서 업로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업로드 시킬게요. 2차 자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많고요.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2차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몰라요. 2차 자료를 요즘 석사 논문, 박사 논문도 2차 자료를 쓰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다음 강의에는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